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전에 많이 쓰이는 꾸밈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고 또 그거를 잘 연습을 한다면 웬만한 연주곡에 요것들은 정말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넣음으로써 내가 지금 불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앞꾸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트릴 꾸밈음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꾸밈음과 뒷꾸밈음을 이렇게 치고 떨어뜨리는 그런 세 가지의 꾸밈음만 우리가 안다면 연주곡 어떤 곡에도 내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잘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앞꾸밈음, 그게 뭔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앞꾸밈음입니다. 빠람 빠람 요렇게 되는 음들이거든요. 원래 내가 그 앞꾸밈을 넣으려고 하는 그 앞에 음에는 어떠한 그 빠람 할 때 그 빠 라는 음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그 원래 내려고 하는 음의 반음이나 또는 온음, 쉽게 말해서 시라는 음을 불 거다 했을 때 여기에 앞꾸밈이 뭐냐라고 할 때는 라도 될 수도 있고 라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밈에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라샵, 시 같은 경우는 라샵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에 그 음보다 반음 앞에 것을 쳐서 올려주시면 그게 앞꾸밈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냐? 3대 7이에요. 3대 7. 앞에다가 꼭 텅깅을 빵 쳐주시고 뒤에 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쳐주시면 됩니다.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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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7 3대 7 빠우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굉장히 맛깔나는 연주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트릴 꾸밈음이에요. 트릴 꾸밈음은 이렇게 하는 것을 트릴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요렇게 빠라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트릴 꾸밈음이라고 하는데 이 트릴 꾸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 연주곡에 오, 저 사람 되게 이 색소폰을 되게 막 이렇게 좀 꾸밈음도 넣고 좀 잘하네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꾸밈음이 바로 이 트릴 꾸밈음입니다. 따라란 따란 따라란 요건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약에 앞에 음이 시예요. 내가 이 시 음에다가 트릴 꾸밈음을 만들어 줄 거다. 시라는 음 앞에 트릴 꾸밈음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할 때 이 시를 기점으로 시도 시도 이 음을 이 음 다음 음 요거 두 개 음을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도 시 이렇게 되겠죠. 시라는 음이면 라면 뭘까요? 라시라 솔이면 솔라솔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라시라 시도시 미파미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미파미 이렇게 세 개 음이 나오죠. 따라란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첫 음에다가는 꼭 텅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 음은 조금 길게 그러면 빠라란 빠라란 미파미 시도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꾸밈음을 치고 또 떨어뜨려주는 그런 꾸밈음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앞꾸밈음이랑 뒷꾸밈음을 이어 쳐주는 거죠. 시라는 음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앞꾸밈음이 뭐예요? 라샵이죠? 라샵 시 그 다음에 요거 요 반음을 요 시 뒤에다가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러면 라샵 시 라샵
그 다음에 그 음이 되겠죠. 요러한 모양. 약간 뭐 마운틴 느낌 나죠? 마운틴 꾸밈음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마운틴 꾸밈 빠람 따란 라샵시 라샵 그 다음에 라가 나오게 되면 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빠라 따란 이러한 꾸밈음도 연주곡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 내가 지금 초급자라면 연주곡에다가 요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시고 연주곡에다가 적용을 해주신다면 되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 저 사람 레슨 받나? 이러한 느낌이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습을 하셔서 또 곡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꾸밈음들이 좀 연습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또 꾸밈음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꾸밈음 마스터 연습집이라 그래서 요거는 꾸밈음만 연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지금 19,000원짜리를 지금 10,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연락을 주시면 꾸밈 마스터집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